최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따님입니다. 이렇게 수식하는 것도 이제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조민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제 인터뷰가 화제가 됐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그거 다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겸손은 힘들다라고 하는 뉴스 공장 거기에서 처음으로 아마 이제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 했었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2019년에도 한번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조민 씨가. 그리고 이제 4년... 전화 인터뷰 아니었나요? 아 그래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때는 얼굴이 전면적으로 공개 안 됐던 것 같은데. 아, 네. 그렇구나. 저는 이렇게 나온 것만으로도 그 당시엔 전화했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리고 4년 만에 이제 다시 인터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사실 조민 씨는 정말 안타까운 분이죠. 그러니까 적폐 세력이 아버지와 이제 일가족을 공격하면서 정말 잘 살고 있던 젊은 청년 하나가 두드려 맞은 거 아닙니까?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참 마음고생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당당하게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하신 거 보고 굉장히 반가웠고요. 조민 씨가 이제 자기 인생을 찾겠다는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조국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받은 첫인상은 굉장히 용감하고 당당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 사람 젊은 친구가 굉장히 당당하구나. 나는 떳떳하게 살아왔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몇 가지 이제 제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의사해라 한국에서 이제 하기 힘들지 않냐 이러니까 도망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떳떳하다 나는. 그리고 언론의 공격을 받아서 힘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벗어나서 살고 싶진 않다. 한국에서 제 방식대로 잘 살 거다 이렇게도 얘기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SNS 같은 평범한 일상활동도 시작하시겠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제 그 김어준 공장장이 그 SNS 같은 걸 하면 막 그 댓글 부대들 있잖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오셔도 된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아 굉장히 당차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탄압을 당해도 내가 얌전히 참고 있으면 좀 수그러들겠지. 잦아들겠지. 잦아들겠지 하는 이런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적폐 세력은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얌전히 가만히 있으면 더 공격합니다. 더 괴롭히고. 뭐 거의 병이죠, 병. 그렇기 때문에 용감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데 이제 조민 씨도 이제 그 길을 선택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맞아요. 그리고 보니까 굉장히 말을 조용하고 차분하게 하세요. 조곤조곤하게. 근데 이제 약간 온화하고 내향성이 있는 그런 성격 같고 말 아주 정제된 말을 하십니다. 막 복수감 막 이런 게 아니라. 그죠. 분노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정제된 말. 물론 그간의 겪은 아픔 같은 거 느껴져요. 그 말할 때 그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감정을 잘 정리하면서 아주 정제된 말을 하고 쓸모없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대요. 딱 이렇게 정해진 얘기를 합니다. 막 떠벌이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감정도 그렇다고 해서 많이 억제하는 편은 아니더라 느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하고 단호하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웃음이 터지면 그걸 억누르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마지막 질문 이제 이렇게 좀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웃느라고 카메라 밖으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웃다가 그러니까 이제 웃을 때는 마음껏 웃는 그러니까 이런 감정도 억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눌러져 있어서 억제돼서 안정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말 조심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딱 정해진 말밖에 안 하고 그 가짜 모험생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감정 표현도 억제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민 씨를 보면 감정 표현도 적극적으로 할 때는 아주 그냥 뭐랄까요 거침없이 하고 또 말은 정제돼 있고 있어서 심리 상태가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가 그 조국 장관의 그 뒷모습 캐리커처를 보고 모두 그 조민 씨의 아버지 된 느낌들을 전 국민이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당당하게 나와주니까 진짜 위로받는 느낌 드렸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자, 인터뷰 중에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에게는 너무 부당하다 생각하지만 사법체계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제가 의사를 계속하고 싶다면 당연히 10년 과정을 겪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면 되죠. 그런데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사 면허에 집착하고 싶진 않습니다. 의사 조민이 아니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에게 의사 면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었는데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네, 이런 자존감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싶거든요. 네. 뭐 제가 조민 씨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심리 분석을 한 것도 아니고 또 할 이유도 없고, 네, 그런데 반가웠어요. 저는 뭐가 반가웠냐면 조민 씨하고 저하고 동업자더라고요. 동업자요? 예. 네. 어떤 면에서? 아니 이제 조민 씨 이랬잖아요. 의사 면허는, 의사라는 직업은 사회에 네.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같이 가고 조민 씨의 목표는 네. 사회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게 목표거든요. 네. 이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학문은 부차적이에요. 저한테 제가 다른 데 재능이 있었으면 다른 걸 했을 겁니다. 동업자잖아요. 저 목표가 똑같아요. 네. 아, 이제 동지를 만났구나. 그렇네요. 뭐 이런 반가운 마음. 이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이제 건강한 목표, 네.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지 않잖아요, 요즘에. 맞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저는 건강해 보였고요. 정신 건강이 양호하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동업자 의식에서 네. 반가웠던 얘기고, 이제 자존감 얘기를 네. 하면 이 자존감이 높아 보인다는 것은 아까 그 당당하고 용감하다 하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죠. 근데 또 하나 특출난 점은 되게 솔직해요. 솔직한 것도 결국 자존감이나 자신감과 관련이 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기 개념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과감한테 남한테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드러내는 걸 꺼려하잖아요. 숨죠. 예, 네.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솔직하지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도 그럴 수 있고. 근데 네. 조민 씨를 보면 되게 솔직하다 얘기하는 게, 일단 얘기할 때 이렇게 짱구 굴리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어, 맞아. 그죠? 네. 네, 이렇게 말을 천천히 차근차근 하긴 해도 네. 순간 무슨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대답하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뭐 자기 윤석열 대통령... 정리하고 뭐 이런 표현 네, 표정이지 네, 뭔가 그쵸. 뭐가 더 나한테 유리할까 이렇게 그쵸. 머리 쓰는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는 보통 이렇게 보이고 눈알 이렇게 짠 멈추지. 윤석열은 머리를 돌리는데. 아, 윤석열은 머리도 돌려요. 막 생각하려고. 그리고 뭐 한동훈도 막 생각하는 게 보이잖아요. 네. 짱구 굴리는 게. 네. 그런 게 안 보이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고, 또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거침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솔직한 표현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거였어요. 부모님이 다 구속됐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아버님은 구속된 건 아니고 네, 하여튼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죠. 네. 네. 제가 가장이 되었다는 생각에 밤에 잠 한 수 못 잤다는 게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머리 굴리지 않고 바로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속마음, 현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가감 없이 그렇게 드러내는 편이고, 또 이제 솔직함이 느껴지는 대목은 SNS 시작할 때 이제 처음에 뭐 올리고 그러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고 처음 공개하는 사진이라서 스튜디오에 가서 예쁘게 찍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런 거 사람들 이렇게 조작하거든요. 네. 막 이제 이렇게 찍어놓고 사진사 찍고 데리고 다니면서 찍는 사람 있잖아요. 설정이 아니다. 네. 이렇게 찍어놓고 설정이 아니다. 뭐 지나가다 우연히 찍은 또는 최악의 상황에서 네. 찍은 사진이 이렇게 예쁘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솔직하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스튜디오 네. 가서 찍어서 처음 사진을 올렸다. 이런 장면도 보면 되게 이제 솔직해요. 그래서 네. 아까 얘기했던 용감하고 당당한 측면과 이 이제 솔직함 이런 걸 봤을 때 자존감이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결국 아동기의 성장 과정에서 존중받은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죠. 고모스로 맞고 이러면 이제 아무리 존중을 못 받는 거니까 자존감이 높아지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과연 존중받은 경험이 있느냐 하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의 관계에서도 계속
그런 관계가 유지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제 뭐 빠르면 아동기, 초등학교죠. 그리고 조금 늦게 잡아도 청소년기, 네. 이후에 사회적 관계를 시작 관계에서의 네. 피드백이 어땠고 거기서 성취가 어땠느냐 이런 게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제 인터뷰 나간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인터뷰 왜 안 말렸냐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 사회자가 네네. 그러니까 전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른이다. 내일은 내가 결정한다. 내 인생은. 그래서 그럴 경우 내가 결정하면 아버지는 존중해 주신다. 그게 전제가 되네요. 그거 네. 그거 거짓말하면 이제 집에서 아버지한테 혼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할 정도로 머리를 굴린 장면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그랬다라고 봐야 되겠죠. 즉 내일은 내가 결정하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존중해 주는 부모는 뭐 그런 이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어머니를 면회했을 때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너의 행복을 찾아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좋은 어머니잖아요. 이제 나쁜 어머니들은 영치금 넣어라. 네, 나 빨리 빼줘. 빨리 주변의 사람 대통령 당선시켜서 네. 나 좀 빼줘. 막 이런다든가.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게 막. 너의 길을 가라. 네. 네 인생을 살아라. 너 행복하게 네 길을 가라.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존중이에요. 자식에 대한 존중. 맞아요. 아마도 이러한 관계가 어려서부터 지속되어 온 관계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제 자존감 같은 게 좋은 쪽으로 형성됐을 네. 것 같고 그 이후에 사회생활에서도 이번에 이 순환을 겪기 전까지는 상당히 훌륭한 성취를 하면서 잘 성장한 청년이기 때문에 네. 자존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됩니다. 저 이거 어르신들은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참 잘 자랐네. 네. 이런 느낌을 봤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 부모님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어떤 분인가 그 품성도 보게 되고 네. 가정 환경도 보게 되고 이걸 다 이제 그 자식의 면모를 보면서 다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다 네. 예상을 할 수 있던 것처럼 거죠. 아 조국 전 장관의 가정이 어땠을까 이분들의 네. 그 품성이 어땠을까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과정을 보면서 네. 유이사장님도 네. 훌륭한 인품 부녀인 듯하다. 그 아버지와 자녀분에 네.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하고 싶은 것이 점점 많아진다. 이게 정말 반가웠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자존감을 형성하는 거에 뭐 상담에서 얘기하는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자율성 이런 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어려운 일을 이제 거기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이걸 지금 못한다고 하면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뭐 아까 전에 그 내가 그럼 가장이 되는 거네 그런 그러니까 내가 되게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네.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지 이렇게 되게 자기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높은 모습이 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 의사 면허가 이제 취소돼가지고 다시 의사를 계속하고 싶으면 10년 과정 다시 하면 된다. 뭐라면서 다시 하면 되죠 이러잖아요. 야, 이거 쉽게 다른... 얘기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이거. 10년 동안 또 합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도 꾸는 악몽이 이제 대학원 시험 다시 보는 꿈이에요. 요즘에 안 꿔요. 한동안 제가 시달렸어요. 또 하는 게 싫어가지고. 자, 근데 어쨌든 10년 또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하면 되죠.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제 표현이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아까 그 얘기죠. 의사에 꼭 집착할 이유가 있냐. 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 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의사 조민이 아니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다고. 네. 정말 이 의사 면허라는 것이 네. 수단이다. 네네. 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냥 직업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은 바꾸는 게 안 돼요. 인생 행로를 변경하는 게 안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나 검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계속 이걸로 달려왔는데 구수과실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못 바꿔요. 다른 걸 못 해. 죽든지 네. 무슨 술서도 다시 붙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사회에 뭐 기여하는 이런 목적에서 검사가 되는 게 아니고 사익을 위해서 혹은 뭐 그냥 검사가 너무 멋져 보여서 네. 이런 이제 어떤 권력을 갖고 권력 네. 건강하지 않은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뭐 의사, 검사 이런 걸 찍어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는 거죠. 더 막 발악하고. 네네. 네. 근데 조민 씨처럼 인생 목표가 큰 사회 기여하는 거다 하면 막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바꿀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네, 심리학 잘리면 딴 거 안 돼요.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기 댓글 오신 분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조민 씨도 그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뭐 의사 아니래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다. 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열려 있으니까 무궁무진하게. 뭐 그런 표현들은 상당히 자존감 높은 표현입니다. 삶에 대한 기본 가치가 건강해요. 그죠? 네, 목적이 건강합니다.